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철도, 도로 인프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차례로는 경협을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이 거론됩니다. 전력 인프라는 물론 통신, 산업 부문까지 LS전선이 생산하는 초고압 케이블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LS전선은 긴 불황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LS전선의 매출액은 2조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도 6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 44.7% 성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만 4조 4,337억 원. 지난해 총 수주액의 70%에 육박합니다. 안정적인 실적 덕에 LS전선은 회사채 시장에서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회사채 발행에서 1,000억 원 모집에 무려 9,200억 원의 수요가 몰렸고, 최근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도 800억 원 모집에 2,3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과거 실적 부진으로 철회했던 주식시장 상장을 다시 추진할 적기가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회사인 LS전선 아시아, 가온전선과 달리 LS전선은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은 비상장사입니다. LS전선 측은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상장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5년간 지속된 불황을 지난해 비로소 극복한 데다 남북 경협 성과가 구체화된 것도 아니어서 IPO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가온전선 지분 정리 등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한 LS그룹이 LS전선 상장을 통해 디지털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